경영의 이제 그 하위 유형에 대해서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8유형을 이제 하나로 보다가 이제 8유형에서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보존 본능이냐, 사회적 본능이냐, 성적 본능이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분명한 거는 자기 유형하고 연결을 해서 격정도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 유형에 집착을 떠나서 생각하진 않아요. 애니어그램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게각 유형의 이제 집착이에요. 그게 이제 8유형들은 영향력을 내가 행사해야 된다. 강하다. 통제권을 가져야 된다. 내가 일을 해내야 된다. 이런 강함인데요. 이제 8유형들이 좀 보편적으로 지각을 많이 할까요? 잘안 할까요? 8유형들이. 할것 같아. 왜? 아, 주인공들이 늦게 들어오니까? 주인공이 늦게 들어오니까 8유형이 지각할 것 같다고? 마지막에 스타로? 영향력 끼치기 위해서 늦게 올것 같다고? 일찍 와야 된다고? 8유형들은 어떨 것 같다고?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주관하시는 분들은 밑에 사람들이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을 이제 우리 기관에서 하는데 밑에 사람들이 딱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당신이 딱 나와서 이제 핵심적인 일을 이제 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약속을 한다든가 연애할 때 약속을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결코 좀 지각 안 해요. 대부분은 일찍 가서 있어요. 대부분은 좀 일찍 가는 편이고요. 이게 뭐냐면 시간 같은 것도 이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에 휘둘리고, 뭐 늦어서 어떻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내가 시간에 이렇게 통제를 당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도 내가 통제를 해야지 되는 거고, 이제 제가 그책 사례 중에 이제 우리 딸이 연속극을 안 본다. 이제 이런 사례도 뭐냐면, 연속극을 보려면은 옛날에 모래시계인가 그런 거할때막 정말 다 그거 보느라고 가게들도 막안 하고 배달시키면 짜증내고, 지금도 왜 저기 막 유행하는 연속극 할때 배달시키면 짜증내 안 되잖아요. 배달시키는 거는 매너가 아니다 이러잖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간에 내가 그 연속극을 보기 위해서 막 허겁지겁 조급하게 가는 것 자체가 내가 시간에 이렇게 휘둘리는 거기 때문에 그 연속극을 안 본다는 사례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공동 이런 이제 강사도 그렇고 어느 조직에서 이제 다 아까 우리 선생님 말한 것처럼 준비가 딱된 왜냐면 준비 나부랭이는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이 할 일이기 때문에 다 해놓은 다음에 내가 딱 등장을 하는 게 맞지만, 내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조직에서 그냥 가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지각을 하면 뭐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거가 내가 굉장히 약함을 약한 상황이 뭐 죄송합니다 뭐 길을 물어보는 거뭐 죄송합니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약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야 할 상황을 만들지 않죠. 그래서 데이트할 때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았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게, 이 사람이 되게 철저하구나. 약속을 잘 지키는구나.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시간과 공간과 이런 것들도 다 내가, 내 지휘하에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제 느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제 저기 협회 회장님 8유형이신데, 이제 사무실에서 그때 이제 사례를 말씀하신 게, 협회 사무실은 내 주인이 난데, 이제 손님이 오기로 하거나 이제 그룹을 할 때요, 2시부터 수업인데, 당신이 미리 나와서 이 환경을 다 장악하고
내가 있어야,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와야지, 당신보다 더 공부하는 학습자가 먼저 오면 화가 난다. 그런 이제 사례를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주인인데 왜, 나 주인보다 어떻게 더 먼저 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사무실에서 이제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는 이 루틴이 바뀌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1시간 전에 가서 커피를 내려서 상담실에 커피 냄새를 다 이렇게 하고, 내가 뭐뭐뭐 할내 루틴이 딱 있거든요. 근데 막 40분 전에 사람이 오면은 이게 루틴이 깨져가지고 나는 그게 이제 짜증나는 거지. 뭐 내가 주인인데 먼저 오고 그런 거는 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팔유형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내 방식대로 이제 한다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해놨지만 굉장히 모든 것들이 진짜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방식이에요. 이제 팔유형의 호랑이로 상징되는 게다내 뜻대로 돼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팔유형은 사회적 본능이든 자기 보존 본능이든 성적 본능이든 이제 격정이 이제 욕망이에요. 과도한 욕망. 이제 과도한 이제 욕망이에요. 과도한 욕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아차리기가 사실 이제 쉽지 않고, 이제 하유형은 사실 그 황지원 그 교수님, 이제 신부님,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NLM 알리신 황지원 교수 신부님께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3주 동안 하는 이 27가지를 한 학기 동안 이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만 다루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8유형이 이렇게 과도한 욕망 이런 게좀안 와닿을 수 있는데, 우리 여기 8유형 얘기해봐 줄수 있어요? 자기 느끼는 거 있어요? 과도한 욕망? 자기가 이런 게 내가 과도한 욕망이구나, 이런 거. 8유형 없어요? 그런 거 주위에서 자기 이런 게 과도한 욕망이 그런 거 느낀 거 있는 분 얘기해 그 분이 해봐 주세요. 내가 주인인지 종업원인지 모를 정도로? 일을 똑같이 한다고요. 종업원이어도 주인처럼 하고요. 주인이어도 주인 그 어쨌든 종업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처럼 하고 똑같다고요. 예. 종업원, 근데 좀 권위의식이 없는 8번 같은 경우인가 보다. 그런 건. 그 바로 아래 단계겠죠. 그래서 사장을 배제하고 자기가 이걸 다 알아서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사장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사장님이 위에 있는데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 소리네. 자기 계획대 자기가 그다 리드하는 거네. 그죠? 예, 자기가 다 통솔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장인지 직원인지 모른다는 거. 그뭐알 수. 욕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뭐 이렇게 사전 회의를 이제 몇 명이 세 명이 정도 했는데 전체 직원 회의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엎어버린다거나 예, 그런 게좀 많았었어요. 그럼 저는 이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회의는 했는데 결정된 걸 수용하지 않고 원래 자기 뜻대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그런 거는 파렴치함이지. 이제 물론 이제 자기 원래의 욕망, 자기 욕망이나 자기 힘을 꺾지 않는 거죠. 남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거를 꺾지 않는 그 힘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내 욕망이 큰 거지.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파렴치함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회사에서 근데 회의는 뭐 하려 했어?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서 회의는 뭐 하려 했어? 이런 말 많이 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자기 욕망이 큰 거고 그 욕망을 꺾지 않는 거고 또 파렴치함 이런 것들의 이제 사례인데 그런 거랑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욕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단어가 약하고요. 예, 욕망이에요. 과도한 욕망이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해서 그런 이제 힘이 이 사람들의 이제 격한 감정이에요.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보존이라는 이제 자기보존이라는 본능과 결합을 하면 그 욕망,
과도한 욕망이 이제 결합을 하면 이제 만족이라는 이제 타이틀로 된다 그 소리야. 그래서 만족을 향한 직접적 추구에 초점을 맞춘다. 내가 이제 만족할 때까지 이제 활용은 되게 현실적이고 직접적이라는 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장난감이 필요하잖아요.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장난감을 사고 싶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거 이제 그런 것을 만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거야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저 그림은 이제 장형은 제가 고른 거고 가슴형 가슴형 선생님이 아니 선생님이 고른 거고 하는데 다 내 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는 완전히 내 거가 될 때까지 그런 만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보살피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과장된 능력이 있다.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을 이제 만족할 때까지 과장된 능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장난감은 너무 비싸니까 요거 사 했을 때 아이들이 그게 수긍이 안 돼요. 그거가 굉장히 좌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 좌절을 견디지 못한다는 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족할 때까지 가져야지 되는 게 이 이제 자기 보존의 만족이에요. 이제 요런 이제 자기 보존이나 사회적 성적 본능에 비해서 자기 보존은 내가 만족할 때까지 그것을 갖고야 만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불필요한 말 없이 필요한 것을 쫓음. 별로 이제 말 없이 그냥 좀 뭐라 그러나 횡포 부린다 그럴까?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것을 내가 만족할 때까지 어떤 이제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우리가 집착 상태는 다 같은 거예요. 뭐 삼류형을 우리가 설명할 때 이제 속임수를 쓴다 그러면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 우리가 언제 속임수 써 이러잖아. 삼류형인 속임수를 써서라도 내가 목표한 걸 성취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랬더니 삼류형이 속임수라고 하지 말고 편법을 써서라도 내가 그 목표한 것을 성취했을 때 나는 행복하다 또는 뭐 죄의식 이런 거 없다. 그래서 이제 속임수란 말 쓰지 말고 편법이라고 바꿔달라. 이제 그런 요구를 제가 들었어요. 이제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내 욕망을 만족할 때까지 성취할 가질 때까지 다 내 거야. 내가 가질 때까지 어떠한 방법도 뭐 폭력도 쓸 수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원하는 장난감 안 사주면 좀 뭐 애교로 엄마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막 땡깡 부르면서 막 이렇게 때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성취한 이제 만족할 때까지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팔용 중에서 가장 표현을 안 한다. 또 솔직하고 직설 굉장히 이제 자기 그 욕구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제 표현하는 편이고요. 가장 표현을 안 한다는 거는 잠깐만요. 사업하는 법을 알고 있고 일을 해내고 물물교환과 흥정에 능하다. 우위를 점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함.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전을 확보하면서 이게 이제 8번들은 감히 우리가 8, 9, 1 그 본능형들은 어쨌든 감이 발달돼 있어요. 동물적인 그런 감각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정말로 여기서 이 사업을 내가 획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구구절절 그런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하지 않아도 어떤 감으로 굉장히 파악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내 걸로 만드는 거에 굉장히 좀 발달이 돼 있죠. 그래서 사업이나 물물교환, 흥정을 하고 이런 사업적인 마인드에서 내 거로 이거를 성취하는 거, 내 거로 만드는 거 이런 이제 감각이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런 소리예요. 가장 방어적이고 사적인 팔용. 그러면서도 이 이제 자기 보존들은 어쨌든 제가 자기 보존이거든요. 자기 보존 구유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방어적이고 사적이다는 거, 자기 보존들이 사적이에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의식주라든가 현재 특히 이제 장형들은 이제 물질이라든가 의식주라든가 이런 그 현실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자기 보존들은 나를 보존하는 욕망이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하는 거. 자기 보존은 내가 나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사회적인 본능들은
사회에서 나를 드러내거나 인정을 받는 거지만은 나 같은 자기 보존 같은 경우는 내가 나를 지키고 방어해야지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이제 방어적이고 사적이죠. 그리고 소규모 집단을 보호한다.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보존 8번들은 뭐 나라 전체를 위해서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를 들면은 대장으로 있는 요 소그룹 집단 고기에 이제 관심의 초점이 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소규모가 자기 가정에 한정이 된 사람들은 내 가정을 먹고 사는 거라든가 내 가정의 그 규모에서 내가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이 규모가 이렇게 되게 적을 수 있어요. 소규모의 집단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그 사례를 말씀하신 거는 공군 비행 조종사인데 군인이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조종사가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이럴 때와 이제 군인이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인터뷰했을 때 나는 내 비행기에 타고 있는 5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했다 이렇게 실제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군인이면 그래도 나라와 민족과 뭐 이런 단어가 하나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이제 5번의 화살표로 갔을 때또 굉장히 다양한 특성들을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이제 소규모 집단이다. 그래서 5유형이나 1대1, 1유형, 5유형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1대1 성적 본능의 1유형으로도 보일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 그림이 제가 그 구글에서 찾다가 딱 마음에 들었는데 어쨌든 내 거야 하라고 만족이 될 때까지 성취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이 저기서 말하는 만족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예, 제가 요거 세 개하고 같이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 연대는 이제 사회적 본능이 이제 연대인데, 우리가 연대한다는 말 아시죠? 저기 이제 밑에 사진 보면은 이렇게 같이 연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타인의 보호나 충정, 지지에 초점을 둬요. 이제, 이 사회에서의 타인의 이제 지지에 초점을 둬요. 아까 자기보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 자신의 이제 초점을 두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이지만 굉장히 반사회적이다. 도움을 주면서도 사회 관습에 맞선다. 제일 이제 8유형 3개 중에서는 관습이나 내려오는 부당한 전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맞서는 사람이 이제 8유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회적 8유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영유형이라는 거 지난번에 들으셨나요? 영유형이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 격정을 반대로, 격정의 에너지를 반대로 가요. 그래서 이 사회적 8유형이 이제 영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적이야. 굉장히 사회적이지만 반사회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예를 들면 정의롭지 못하라든가, 부당한 관습인데 막 이어져 내려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8유형 사례로 말씀하신 게, 저희 이제 협회 회장님이 이제 8유형의 사회적 본능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진짜로 그분은 자기 이익은 이론도 없어요, 보면은. 자기 이익과 이론도 없이 희생적으로 협회 일을 하셔.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못해요, 저는. 내가 그 많은 시간을 나의 이익, 하나도 없이 나는 그거를 못해요. 이렇게 4년 동안 한다는 거는 이 사회적 본능, 자기보존 본능 그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어서 탈인 거야, 그게. 너무 없어서 탈인 거야. 이게요, 세 가지가 좀 골고루 있어야 된다. 애니어리면 다 3의 법칙이야. 그래서 사회적, 성적, 자기보존이 때에 맞게, 알맞게 좀 골고루 우리가 나오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원래 그렇지만 자기가 어느 본능이 제일 큰 거는 있어요. 있지만 연애할 때는 다 성적 본능이 커진다 그래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는 다 1대1 관계의 성적 본능이 커진다.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제 사회적 본능이 전혀 없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사례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한류형이니까 되게 좀 이제 일단 에너지는 크다라고 보면 우리가 시집을 가면 시댁 식구들 되게 눈치를 보잖아. 세댁 때는 다 누구나 다 눈치를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류형 사회적 본능인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시집을 갔는데 20대에 시집을 갔는데 제사를 막 지내고 있는 거야.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제사를 지내고 있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 이제 관습에 맞서서 제사를 다 파해버리는 거 이제 그런 사례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내그 사실 그게 객관적이라기보단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나가 볼때 옳지 않다, 맞지 않다, 이거는 없애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될 때에 그 반사회적으로 이제 맞서는 힘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본래의 그 욕망, 격정이라는 욕망이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반사회적인 일을 할 때도 그 에너지가 크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며느리가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 그 시집 식구들을 거의 다그 개신교 신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힘까지 확장해서 쓰는 거. 그게 다 과도한 욕망이에요. 그게 아까 격정에서 말하는 과도한 욕망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 격정 더하기 사회적 본능으로 힘이 나아갈 때, 제사를 파한 것도 획기적인데 시집 식구들을 다그 교회 다니는 분으로 다 인도해버리는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격정, 과도한 욕망이 어마무시하게 크다.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적이면 상징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해지는 어린아이. 이제 이런 게 이제 연대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저기 이제 괴롭히거나 그러잖아요. 이제 만약에 옛날엔 좀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고 뭐 말을 막 한다라든가 폭력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어린 근데 강해. 내가 이제 강해서 그 엄마를 보호해야지 된다라는 거야. 보호해야지 된다는 거고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적이며 상징적인 이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해진 어린아이. 이거가 공격적인 상징적인 아버지로부터 어머니.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약자 입장에 놓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강해져야지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 매우 보호적인데 사회 안에서, 그룹에 안에서, 조직에 안에서 유난히 예를 들면 괴롭힘을 당한다라든가 강한 힘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라든가 이제 상징적인 아버지는 공격적이거나 힘이 있거나 이제 막하는 사람의 그런 상징적인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이제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강하게 힘을 길러야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상담에서 보면 만약에 아버지가 만약에 이제 팔륜인데 이제 요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엄마를 이렇게 폭력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이 아이가 이제 팔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힘을 키워서 엄마를 보호해야지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사실은 복수예요. 이 어린아이 입장에서 복수를 꿈꾸는 거야. 아버지가 엄마를 괴롭혔는데 내가 그래서 힘을 키워가지고 엄마를 보호해야지. 그러면 엄마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막아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힘을 키우는 거야. 그것도 깊게 보면 복수 차원인데 이제 요런 이제 아이들은 빨리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빨리 내가 크고 싶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사춘기 때는 아버지하고 맞서면서 엄마를 보호하고 이런 사례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유형들에 비하면 팔유형들이 독립하겠다 하는 게 중고등학교에서 사례가 많이 막 나와요. 보통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혼자 살겠다 이런 거는 좀 없는 편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팔유형이 이제 이런 경우라든가 팔유형들은 이제 나가서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꼴저꼴다 보느니 나가서 살던가 아니면 내가 강한 힘으로 뭐 엄마나 아빠 반대로 맞고 사는 아빠라면 반대로 아빠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호자적인 입장을 갖던가, 이꼴 저꼴 다 보기 싫으니까 나와서 혼자 살겠다, 이제 이런 것이 있고, 또 청소년 같은 경우에 중학교 때부터 뭐 따로 살겠다 이런 이제 상담 사례에서는 내가 아직 힘이 있어서 대응할 수가 없는데 그 팔류형 아버지로부터 당하는 것이 정말 못 견디겠는가, 이제 팔류형 아이 입장에서 못 견디겠는가, 그럴 때 난 나가서 살 테니까 어떻게 뭐 방 해달라, 또는 내가 알바해서 살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독립을 해달라, 이제 이런 경우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팔류형 중에서는 가장 덜 공격적이고 부드럽고 사교적이다. 이제 연대를 하니까. 그러면 누군가하고 이제 편을 가지고 손을 잡아야지 되니까, 우리가 그런 그 생존 전략의 측면에서 부드럽고 이제 사교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유형, 여성인 경우에는 이유형 같고요. 남성인 경우에는 이제 구유형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누구나 다 생존 전략을 위해서, 나름대로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회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연대를 함으로써 내 과도한 욕망, 그 격정을 성취를 하려니까 이 사회 속에서 부드럽게 또 친밀하게 사교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자기의 생존 전략을 자기 나름대로 맞게 다 우리는 전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니어그램의 그 용어에서 우리가 전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사실은 그게 전쟁에서 전략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애니어그램은 정말 인간의 마음에 대한 공부인데 전략이라고 우리가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거는 전쟁 못지않게 우리는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지키는 또 내가 원하는 욕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본능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자세히 보면 정말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모든 엄마들이 다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고 뭐 자식 뭐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데 글쎄 과연 안 아픈 손가락 없을까요? 저는 모든 엄마도 이기적이라고 봐요.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또 많은 부모 저도 이제 애가 둘이지만. 예. 다 그런 공평한 모든 손가락이 다 다른데 그런 거를 인정하기가 가슴 아프고 내가 수치심을 느끼죠. 많은 엄마들은 손가락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자식이 다르다라고 인정하면 내가 엄마답지 않은 거라서 수치심을 느끼고 아 그러면 안 되죠. 다 손가락 다 깨물면 다 아프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저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도 자식에 대해서 이기적이다. 저는 그것을 수용하려 그래요. 내가 그렇게밖에 아닌 사람이라는 거를. 근데 더 넓게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런 또 측은지심 이런 것들도 또 이해가 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구유형 같은 8번들은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부드러운데 강해요. 부드러운데 강해. 아마 강호동이가 이게 아닐까? 사회적 이제 부드러운데 강하잖아요. 강호동 씨가 그런 게 그리고 이제 그 강호동 씨가 되게 네트워크가 넓지 않아요?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아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사람이 아니. 강호동 씨가 여기 해당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되게 이제 9번은 절대 아닌데 이제. 굉장히 좀 부드러운 그런 아까가 뭐였더라? 만족. 그거는 누가 있을까? 만족. 아무래도 아까 그 자기 보전 본능 있잖아요. 자기 누구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보전 본능은 아까 내가 만족 다 내 거야. 만족할 때까지 내 힘을 쓰는 거. 나의 과도한 욕망을 쓰는 거. 만족할 때까지. 이경규?
아, 이경규는 칠룡 아닌가요? 이제 이름이 나아가면은 좀 조심스러워. 이제 저희가 연예인들이나 이제 유명인을 말하는 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어느 측면 하나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분들의 깊은 내면까지는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경규 씨는 8번은 아니죠. 칠류형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 머리형으로. 아마 만족은 그쪽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제 소유는 이제 소유 1대1, 1대1 본능, 1대1 본능. 1대1 본능은 소유는 저기 저 그림 있죠. 내 마음대로 규칙. 소유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소유한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사람을 소유할 수 있나요? 사람의 소유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그것이 소유가 안 되죠. 소유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죠? 인간을. 물건은 되지만, 물건은 내 거가 될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내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유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자기가 반함, 강렬함, 상황의 중심이 되는 것에 초점, 사람들의 주의를 사로잡음. 이게 이제 아까 좀 짜잔하고 나타나, 이제 이렇게 그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무대 중심인, 무대 체질인 사람들이 중요할 때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측면인데, 여기서는 이제 반함, 강렬한 상황의 중심이 되는 건 이제 상황, 사람들의 주의를 사로잡음. 너는 내 거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장 열정적, 감정적인 팔령. 이제 가장 그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이제 세 부류 중에는 가장 감정적인 이제 사람이라는 거고요. 자신의 가치가 규범과 반대된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가장 이제 반항적이다. 그러니까 저게 내 가치가 일반적인 규범과 반대된다고 이제 노골적으로 말하면서 이제 반항적으로 한다 그 소리예요. 근데 이제 그 밑에가 규칙과 법을 존중하지 않음, 나쁘게 보이는 것을 개의치 않음, 삶의 쾌락을 탐욕스럽게 추구함. 그러니까 자기 규칙과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 그 소리예요. 저게. 쉽게 말하면 무대 전체를 활동적으로 점령하고 지배를 통해 자신의 힘을 느끼며 타인에게 마음대로 한다. 이제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이제 매력적이고 카리스마가 있다. 지성과 거리가 있으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 우리 이제 제일 저쪽이 아유 도대체 생각이 없어 하면서 욱하고 열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욱 저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 이제 재테크를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감정적으로 욱하면서 팍살수 있어요. 건물도 팍 사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본능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과도하게 즉흥적으로 이제 살 수, 사고 팔고 이제 할수 있죠. 그래서 지성과 이제 가장 거리가 멀고, 감정이 굉장히 격한 감정이 격하기 때문에 사유형으로 이제 비슷하게 보인다. 이제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규칙과 법을 존중하지 않아. 그렇지만 내 규칙과 법을 따르지 않으면 또안 돼. 감정적으로 굉장히 욱하고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소유는 배우자도 내 거다 그 소리예요. 내 가족도 내 거고, 내가 내 거라고 하면 내 거인 거야. 내 규칙대로 따르지 않고 이런 거는 내가 내 거라면 내건 거야. 그래서 이제 팔류형들은 사실 내 맘대로다 이런 것들이, 내가 이제 팔류형이 예를 들면 보호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보호하는 측면이 많다. 근데 자기가 정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내가 보호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맘대로인 거야. 그래서 그 범위가 사회적 본능을 쓰는 사람은 되게 넓어서 자기가 뭐 조카들까지 다 대학교 학비는 다 대주겠다. 그 범위가 이렇게 넓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남들이 생각할 때는 그 조카가 부모가 있는데 네가 왜 돼야 되는데, 대학교 학비를 네가 왜 돼야 되는데, 내가 부모인데. 근데 나니까 되는 거야, 그냥. 나니까 내가 조카들 학비까지 다 돼야 된다. 이렇게 자기가 정한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돈이 없는 부모면 고맙지만, 돈도 있고 내 자식은 내가 공부시키고 싶은데 삼촌이 나서가지고 막 학비를 대주고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말도 안 된다, 웃긴다, 막 이러는 그런 이제 갈등도 이제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유는 어쨌든 내가 정한 여기까지는 내 거다 하면 그 범위가 옳다 그르다의 개념이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의 사례를 말씀하신 건 뭐냐면 평상시에 부인한테 되게 잘안 해주던 사람, 안 해주고 자기 맘대로 하고 되게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당에서 이제 미사가 끝나면 한꺼번에 왕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하고 어떤 남자하고 좁으니까 이렇게 부닥쳤대요. 그랬을 때 평상시에는 그 부인한테 잘해주고 이런지 전혀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가서 한방 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을 강하게 이제 저 강하게 끔이라고 저건 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 카리스마 있게 열정적으로 감정적이다 그 소리야. 사회영화 비슷하다는 거는 감정이 욱해갖고 쳤대는 거야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근데 부닥친 부인이 가수명이야. 그러면은 와 평상시에 나한테 그렇게 무뚝뚝하고 자기 맘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더니 와 이게 그 나를 사랑하나 보다. 이거 좀 부닥쳤기로서니 그 사람을 치니까 와 되게 나를 사랑하나 보다 그러고 가수명은 막 이제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소위의 개념은 그게 아니야. 야, 너내 건데 왜 건드려? 그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소위의 개념이라는 거야 이게. 왜 웃으셨는데요? 얘기해 봐 주세요. 아, 가수명이라 감동했어? 뭐 감동 받으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면서 부부들은 사는 거야. 그거를 또 그거 소유지 하고 따지면 안 돼. 부부는 정말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감동 받은 척하면서 이렇게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우리가 부부가 사는 거를 너무나 이상적인 기준으로 나는 글쎄 저는 뭐 장영장영 부부라 그런지 그렇게 안 나요. 그리고 사실 뭐 상담이나 이런 거 해보면 그냥 어쨌든 헤어지지 않고 사면 되게 성공적으로 산 거야. 뭐 그냥 살아도 정말 그거 성공적인 거고 그런다고 해서 뭐 이혼하는 거가 성공을 못한 거다 이런 측면은 아닌데 어쨌든 그냥 사는 것도 되게 그거 힘든 거고 성공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그럴 때 감동을 받으면서 살으셔야 돼. 거기다 대고 또막 이런 거 배웠다고 해서 소유지 나를 그렇게 소유로 생각했어 막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례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저기 위에 그 제목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만 이제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사례에서 좀 찾아낼 수 있어야지 되고요. 굉장히 저 소유는 규칙과 법을 존중하지 않으면 저런 거가 이제 그런 거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규칙과 법도 이제 내 거야, 내 거. 그래서 근데 이제 정해진 규칙과 법이 있는데 존중하지 않아. 근데 자기는 그래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대학원 때 이제 되게 높은 교수야. 이제 우리 쪽에 제일 높은 사람 교수님인데 학교 교수들한테 휴강하면 안 된다. 이제 휴강하면 안 된다. 이제 그거를 맨날 말하는데 자기는 휴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점심때 교수들하고 식사를 하고 싶거나 낮 술을 하고 싶거나 이러면 수업할 교수들을 데리고 수업을 안 들여보내고 자기가 술도 마시고 식사도 해. 그러면 자동 휴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못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파렴치함의 일부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사례도 이제 저쪽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소유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저런 사람들이 규칙과 법을 지키지 않고 결국은 이제 아까도 뭐 회의는 했는데 내 뜻대로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례를 딱딱 어느 게 사회적이냐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팔유형의 그런 사례는 많이 나와요. 회의했는데 이제 직원한테 요번에 여름 휴가 보너스를 50만 원씩 주기로 결정이 됐어요. 회의에서 결정이 됐는데 자기가 이제 사장이야. 근데 밑에 이제 뭐 사장 밑에 사람들하고 회의에서 50만 원 결정됐는데 자기는 원래 자기가 폼 잡으면서 뻥도 치면서 허풍도 떨면서 이제 원래는 저기 한 100만 원씩 주고 싶었어. 근데 회사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50으로 정했어요. 근데 정하자마자 내려가가지고 거기 이제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딱 내려가가지고 요번 보너스는 100만 원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말해버리는 사례. 그런 것들도 그 격정인 과도한 욕망 이런 거가 바탕이 돼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규칙을 어기는 거라든가 뭐 또는 파렴치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사례죠. 여기까지 8유형 맞춰봤어요. 네, 구유형은 이제 저죠. 제가 구유형이고요. 이제 여기 사진은 이제 제가 다 골랐어요. 장형은 제가 다 고른 거예요. 근데 구유형은 이제 전략이라고 단어 이제 쓰잖아요. 저에 대한 생존 전략이 조화와 일치 만들기, 타인에게 맞추기, 편안하게 머물기, 이제 갈등을 이제 나누는 거, 갈등을 피해가는 거, 이제 이런 전략으로 저는 이제 살아가고 있죠. 저런 것들이 이제 갈등 상황이 될것 같으면 본능적으로 느껴지고 파악이 돼가고 알아지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차리고 아 내가 이거를 도망가지 말고 만나야 되겠구나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이제 화살표로 생각하면 공격의 에너지 내가 이걸 만나서 이 갈등 상황을 만나야 되겠구나 해결해야 되겠구나 대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화살표로 설명하면 3번의 이제 공격 에너지를 제가 드러내는 거 발현하는 거가 이제 3번의 화살표로 가는 게 성장 방향이죠. 그래서 구유형이 이제 뭐 혼수 상태다 뭐 여러 가지 멍 때린다 이런 이제 표현들은 다 저런 갈등 상황에서 전략에서 만나지 않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게으르다 뭐 이런 표현 다저 전략적인 것에서 이제 만나지 않고 갈등을 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건데 우리가 그 역동적인 힘을 발휘해서 대면하고 만나고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3번 에너지의 그런 역동이다.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의 초점은 저희들이 삶의 주의 초점은 타인이 이제 우선 타인이 우선이에요. 타인이. 타인이 우선이고 모든 측면에서 이제 더 이렇게 확 들어가서 해결하거나 확 들어가서 행동한다기보다 좀 모든 측면에서 이제 바라본다는 거죠. 움츠린다는 거죠. 움츠리는 거. 타인에게 맞추기, 편안함 유지, 갈등 피하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공격형 아니 움츠림에서 중요한 거는요. 움츠림들은 다 어느 이제 공동체 이렇게 풍경 들어가서 활동을 안 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바라본다 그랬는데 바깥에 있어 바깥에 움츠림들은 5유형, 9유형, 4유형들은 주로 좀 바깥에 있는 것들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무슨 성격 테스트 같은 거할때 나는 소문을 맨 끝에까지 모른다. 나는 소문에 잘 모른다. 이게 움츠림들은 다 소문을 잘 몰라요. 항상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는 소외됐다고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움츠림들은 내가 이 그룹에 들어가지 않은 거지 사람들이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는 거 알아야지 돼. 그래갖고 뭐 나를 되게 막 소외시킨 것 같이 느낄 때도 있고 특히 이제 사유형들도 나가 되게 아웃사이드야 나를 소외시켜서 막 이러는데 움츠림들은 거의 다 이렇게 조직 안에 자기가 풍덩 들어가지 않고 한 발만 들여놔도 다행이고 두발다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움츠림들은 그 소문이나 이제 그 그룹에서 이야기된 일을 주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제 제가 테니스를 칠때 이제 테니스 치고 한 여성 엄마들이 20명 정도 있는 2, 30명 있는 테니스 그룹이니까 테니스 안칠 때는 막 엄마들끼리 얘기해. 근데 나는 테니스 안 치면은 거기 이렇게 앉아서 좋은 플레이가 나오면 박수 쳐주고 나는 테니스 치러 왔으면 테니스에 주의 초점이 가는 거야. 그게 현실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엄마들이 예를 들면 수다 떠는 얘기를 나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일 비 온대. 이제 일기예보에 되게 민감해요. 테니스 치는 사람들은. 비 오면 못 치니까.
내일 비 온대. 그럼 비 오면은 저기 영화관에서 10시에 로비에서 만나자. 이렇게 정했어, 자기네끼리. 근데 나는 이제 항상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그 그룹에 있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막 영화 얘기를 막 해. 뭐 어느 장면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이제 그걸 또 물어보면 돼. 이 공격형들은 나 빼고 영화 갔다 왔어? 막 이렇게 하면은 오해가 풀려요. 나 빼고 영화를 보러 갔다 왔어?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공격형들이 표현을 하면은 오해가 풀리는데, 이제 심사숙고하고 뒤에서 바라보면서 계속 머리로 이제 심사숙고하면 생각해. 그리고 반추해, 반추. 아, 언제부터 나를 저렇게 왕따시키고 자기네끼리 간 거지? 이번에 영화가 도대체 몇 번째지? 하면서 계속 반추하면서 오해, 오해, 막 이거 크게 만들어. 문제를 막 확대 해석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슬쩍 그 테니스 회에서 탈퇴해. 탈퇴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지?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도 예를 들면, 공격형 제가 이제 3번의 에너지로 이제 대면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대면. 언제 영화 보러 갔다 왔어? 왜 그랬어? 왜 나는 몰랐지? 막 이렇게 대면 그런 역동적인 에너지를 이제 발휘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계속 움츠리면서 점점 더 움츠리면서 점점 더 자기를 비하하면서 점점 더 말도 안 되는 상상으로 이제 문제를 크게 해놓고 나는 그러면 이 그룹에서 필요하지 않은 존재구나. 그러면 탈퇴해 주는 게 도와주는 거구나. 그러면서 또 그때까지 끝까지 타인을 중심적으로 이 일을 이제 해결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움츠림들이 이렇게 자기가 뒤로 빠져 있고 자기가 굉장히 소외당했다라고 느끼거나 여러 가지 그거로부터 출발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오해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점은 저희들은 이제 느긋한 강점이라면 강점이고 반대로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그런 거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가 이제 좌우명인 경우도 많고 이제 맹점 자기의 분노 욕구 의견 의제와 갈등의 필요성 경신과 자기한테 대면을 못하는 거 그래서 이게 구유형이 참 2번하고 비슷한 게 2번들이 내 욕구를 무시하고 남한테 맞추잖아요. 이제 9번들도 그래서 이제 검사지를 하면 9번하고 2번하고 같게 많이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검사지를 만들고 있는데 2번은 9번한테 결코 5점 만점 1, 2, 3, 4, 5점을 주는데 2유형인데 구유형의 문항에는 5점을 줄수 없게 만드는 거가 이제 지금 작업이고요. 그러니까 2유형이랑 9유형이랑 남한테 맞추는 거는 같으지만 결코 9유형만 가지고 있는 거로만 이제 문항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나 이제 사실 지금까지 이제 올해 한 20년 전부터 만들어진 문항들은 지금 같이 이 지금 본능 이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9유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27가지의 하유형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세세하게 저희가 유형을 보는 작업이고요. 이거가 애니어그램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들이 이 정도 배우면 굉장히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문항을 만드는 거는 2유형이랑 9유형이랑 또 6유형이랑 되게 비슷하지만 2번도 6번도 9번의 문항에서는 5점 척도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구유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문항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통은 아홉 문항, 열 문항인데 일곱 문항으로 단축해서 이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하유형은 굉장히 그 애니어그램을 많이 하신 분들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거 이 부분은요. 예, 그래서 이제 구유형의 격정은 나태함이에요. 계속해서 말하는 자기 의제와 관련해서 나와 관련해서 나의 본질과 관련해서 또 나의 그 주제와 관련해서 나태한 것을 나태함이에요. 그러나 물론 행동적으로는 행동적으로는 지각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구형에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내면적인 이런 그 나태함은
이런 나태함을 말하는 거예요. 주제와 또 나의 의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갈등을 회피하는 거, 만나지 않는 거, 대면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나태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맨날 맨날 이제 똑같은 삶이 이제 좋은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막 다른 길 알려주는데 막 정신이 막 혼이 다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막 혼이 막다 나가 분리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럴 때 이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제 알아차려도 그 도착할 때까지 그 불안이 멈추지 않더라는 거죠. 내이 감격정이. 나 알아차리는데도 딴 데로 가면 큰일 나는데 막 그게 이제 너무 크니까 딴 데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그 격정이 그 불안이 이제 수그러들지 않는 거죠. 이제 정말로 이제 시흥시청자가 도로에서 보일 때 보여서 이제 가라앉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우리는 이제 바뀌는 게 싫고요. 그래서 진짜 그011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구유형에는 유형별로 파악하면 제일 많지 않을까. 번호 바뀌는 거 정말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이 새로운 거 나오면 자꾸 바꾸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새로운 기기가 나와도 정말 바꾸고 싶지 않고요. 마지못해 마지못해 카톡이 안 돼서 번호를 제가 두개 쓰고 있는 거지 011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끝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이렇게 만들거나. 그래서 새로운 기기 나오는 거 이런 거가. 근데 이제 성적 본능을 쓰는 구유형들은 기계에 굉장히 잘하는 구유형들이 있어요. 성적 본능인데 그 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런 이제 구유형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보통의 구유형들은 바뀌는 거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렇게도 그게 나태함이에요. 바뀌는 거 반갑지 않아. 그러니까 뭐 정말 헤어스타일을 확 바꾼다라든가 획기적으로 바꾸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건 나태함이 아니죠. 얼마나 부지런한 거예요? 미용실에 가가지고 막 하고 탈색을 하고 이게 얼마나 몇 시간 동안 탈색하고 뭐하고 염색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단골을 정해놓으면 좀 바꾸지 않는 것도 되게 저런 이제 나태함이야. 그러니까 길도 여기로 가면 지름길이 알려주는데도 글로 가기가 싫어. 그냥 조금 돌아가더라도 가던 길로 가는 것이 편안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태함은 전반적으로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가 나태함이에요. 자기보존 본능은 이제 식욕인데요. 식욕은 단지 먹는 것에 대한 것만 아니고 신체적 만족을 통해 편안함을 찾으려는 욕구예요. 그래서 자기 보존은 어쨌든 자기 몸, 내가 나를 보호하는 전략을 쓰는 건데, 신체적으로 만족, 가장 이제 몸으로 편안함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편안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기 보존이 뭐 집에 있을 때 편안한 소파에서 누워서 테레비 본다라든가. 이제 만족할 만한 그 먹는 거로 식욕이라든가 이런 거 술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취한다 이런 거죠. 신체적인 편안한 활동, 반복적 일상에 초점을 둔다. 예, 똑같은 상황. 그래서 아까 말한 거는 가장 자기 보존 본능이 똑같은 루틴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본능만 해도 또 달라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살핌과 관심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고 즐거운 활동들을 편안함을 통해 보상함. 그래서 어쨌든 그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이제 편안한 상황을 이제 택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실질적인 거에 초점을 간다. 굉장히 좀 일차원적인 그런 자기 보존이 가장 일차원적인 거에 해결을 원해. 의식주라든가 이런 거에 해결을 원하니까요. 예. 이론보다 경험이 쉽다고 여긴다. 예, 머리 쓰는 거. 그래서 항상 9번들은 설거지 할래? 숙제랑 공부 가르쳐 주려면 설거지예요. 몸으로 하는 게 가장 편해. 그래서 저도 되게 항상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저는 참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정말 중간중간 누군가 이혼하려 그랬는데 에니어그램 때문에 안 했어요. 이런 있잖아요. 그 의미가 부여가 되는 자극이 오지 않으면 저는 참이 일을 해내기가 어려워요. 언제나 더 편안한 곳에 안주할 곳으로 떠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게 사회적 본능이 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제가 아까 이제 협회장님 얘기했잖아요. 자기 보전이 그분은 일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 재산이 나가는지 들어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남편분 마음대로 다할수 있어요, 이 재산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회적 본능 1도 없어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늘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지금 이런 일이 버거워요. 버거우니까 의미가 부여되게 뭐 애니어그램 때문에 이혼을 안 했어요라든가 애니어그램 알게 돼서 내가 아이하고 갈등이 해결돼서 뭐 이런 그 자극적인 의미 부여가 안 되면 저는 이게 좀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고 정말 자기 보존이기 때문에 뭐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한다. 혼자서 그리고 되게 좀이 자연 친화적이에요. 자기 보존 구형들이 자연 친화적. 그래서 이제 박경리 선생님 같은 경우가 제 책의 사례로 나와 있는데 이제 토지를 그런 막 26년 동안 쓰는 그 인내력 이런 것들이 또 있지만 그분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 속에 살고 자연에서 뭐 농사져서 그 후배 작가들 막 고추 따고 이래가지고 밥 해먹이고 막 이런 거를 하시고 그러시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막 농사를 짓는 거는 싫어하지만 굉장히 자연 속에서 그냥 사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 활동을 안 하고 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예, 가장 판류형 같은 구형이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분명한 건 이제 구형이다 그랬는데 저런 이제 식욕 같은 것도 먹음으로써 우리가 이게 식욕은 먹음으로써 편한 이게 모든 일 그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경을 쓰다가도 먹으면은 이게 소화되는 걸로 모든 이제 에너지가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먹는 걸로 인해서 신체적인 안락을 추구한다 그런 소리.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마셔요. 이렇게 뭐 햄버거를 먹고 저렇게 제가 고른 사진인데 한식을 뭐 탐욕스러워 먹고 이런 거는 없는데 이제 술을 마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알아차려야 돼 자기가. 아, 내가 언제 술이 땡기나 언제 술이 땡겨 이런 것들이 자기 보존들은 술로 인해서 저 같은 경우 술로 인해서 이제 사실 본질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신경 쓸 일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술이 취하면서 이제 그런 상태가 그러니까 나태라는 격정이 바탕이 돼서 이렇게 나온다 그 소리예요. 자기 보존은 특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식욕으로 가는 거죠. 스트레스 많이 받 그리고 이제 부담감을 느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이상하게 주기적으로 자꾸만 과음을 하는 얘기 했어요, 제가? 이상하게 자꾸만 과음을 하는 건 옛날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상담 초기에 이게 상담 초기에 막 책임감은 막 있지. 돈을 받고 상담을 하니까 이 돈은 상대방이 안 아깝게 해줘야 되지. 막이 책임감과 부담감. 근데 상담하는 스킬은 별로 없지. 막 이러니까 상담을 하고 오면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항상 과음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나중에 그 내가 도대체 왜 이러죠? 제가 과음까지는 안 하는데 왜 이렇게 과음을 하죠? 이게 원인을 몰라가고 제가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그거를 잡아주더라고요. 이게 상담 스트레스가 그 당시 가장 큰 거였어요. 이제 능력은 또안 되지, 막 책임감이나 막 잘해야지 된다는 마음은 막 크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 같은 경우 술로 이제 가는 거, 이제 그런 걸다 포함하는 거, 식욕이 이제 먹는 거가.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어느 정서에 놓일 때 술이 땡기고 어느 정서에 놓일 때 과식을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참여는 이제 참여하는 거야. 우리 참여합시다. 그런 이제 참여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영유형에 이제 구유형들 움츠림이고 가장 참여를 안 하는 사람인데 나태하니까 참여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건 나태함의 반대로 참여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삼유형 같아요. 그룹에 이렇게 들어가서 막 참여를 하니까. 그리고 이 사회적 구가 되게 3번 같은 게, 이제 막 저희가 200명 이렇게 애니어그램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러면 구유형 발표할 사람 그러면 구유형들이 다안 해요. 그냥 있는데, 사회적 본능 구유형이 맨날 발표해요. 그래서 굉장히 3번 같아, 그 사람이. 그리고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거 좋아하고, 말이 많고 막 이래.
그래서 굉장히 3번 같아요. 그런 이제 참 그래서 영유형인 거예요. 가족이나 그룹 팀을 뒷받침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에 초점을 둬요. 초점을 두는데 흡수될까 봐 두렵다 이런 거는 이제 9번들은 어쨌든 장형이기 때문에 자기 의중은 있다. 이렇게 제 책에 보면 움츠림들이 자기 의중대로 행동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나서진 않지만 사람들한테 알아서 하고 수용은 하지만 자기 의중대로 행동을 하는 그 고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흡수되는 거는 두려워.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는 잠재된 경험이 그룹에게 관대하고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보상하고 부추김. 희생을 보상하고 부추김. 그러니까 그룹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그룹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인데 그 뒤에 나와요. 활동적인 낙천적 재미를 추구하고 사교적이에요. 되게 이제 사교적이고 이제 영유형이니까 반대니까 되게 이제 활동적이고 너그럽고 사심이 없고 따뜻해요.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정하면서 갈등을 무마시키는 타고난 중재자 역할에 참여를 하는 중에도 중재하는 역할을 굉장히 잘 하고요. 공동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숨겨. 그러니까 이게 3류형하고 다른 게 3류형은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9류형이 이 사회적 본능은 3번 같은데 자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를 숨겨요. 그러니까 회장을 하는 건 되게 싫어해. 그렇게 활동을 그러는데 보통은 이 사람들이 희생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장으로 이렇게 추대를 한다 그 소리예요. 내가 이제 희생을 하면서 나는 숨기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한다라는 거를 알고 회장으로 이제 주의해서 그 사회 조직원들이 이 사람을 추대한다 이제 그 소리예요. 일 중독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9번이 3번처럼 일 중독 되게 막 일을 그렇게 희생적으로 막 활동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뭐 슬픔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는데 뭐 3유형이나 2유형처럼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이제 3유형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9번들이 사회적 유형들은 이제 요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위유형들은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주로 애년을 크게 하는 데서도 이 하위형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 3유형으로 찾을 수 있는데 이제 9유형으로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내가 잘못 유형을 찾고 있는데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게 이 하위유형을 공부함으로써 그래요. 그다음에 융합은요. 융합은 중요한 타인한테 이제 1대1이 1대1이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타인 어느 한 사람이나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스키 광이나 막 이런 거 덕후들 있잖아요. 어느 거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람한테도 초점이 맞춰.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대부분 다 상대방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1대1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타인과 융합한다는 게 융합은 이제 제가 저기 A, B 안에 A가 포함되어서 융합돼 버리는 거 말해. 그러니까 그 중요한 다정하고 수줍고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음. 여기는 이렇게 상대방 속 안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자기가 강할 수가 없죠. 자기주장이. 자신의 존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초점 또는 연합해버려. 이렇게, 이렇게 함께 연해서 합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없는 존재의 감각을 그 연합한 말하자면 저기 B에서 찾는 거야. 자기를. 자기의 존재를 B 안에서 찾는 거예요. 여기 저 그림에서요. 삶이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열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지 못한다. 타인의 태도, 신념, 행동을 적극적으로 취함으로써 타인과 연합하려 간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것에 그냥 다 맞춰서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되게 흐물흐물해진 상태인 것 같아. 제가 저 식으로 표현하면. 막 이렇게 자기가 없어지면 왜 흐물흐물하게 녹아서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좀 그런 식인 것 같아. 친절하고 온화, 매우 관계적이면 밀고 당기는 관계 역동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가장 감정적인 구유형이다. 3, 2, 4처럼 보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좀 4번처럼도 보일 수 있고요. 이제 근데 연애를 할 때는 다 융합을 하죠. 저 사람 안에 내가 포함, 연애할 때는 저 감정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유형이나. 그래서 연애할 때는 이 9번에
융합되는 상태를 해야 또 이렇게 서로 결혼까지 꼬리니 될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9번들은 특히 저 융합이 1대1에서 저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담 사례에서는 저게 이제 융합된 경우에는 자기를 분리를 전혀 못해요. 아주 이게 심한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혼을 해야지 되는 상황인데도 이혼 안 하고 계속 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저 경우에는 이혼율이나 이직률이 되게 낮아요. 9번들은 이혼율이나 이직률이 이제 낮을 거를 전망해.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6유형들도 물론 이직률이나 저기 이혼율이 낮겠죠. 또 1유형들도 이거는 도리에 맞지 않으니까 이혼을 이거는 도리에 맞지 않으니까 또 더 낮을 수도 있고 막 이랬는데 사례가 정말 이혼을 해야지 되는 남동생이 이혼을 못하고 살고 있으니까 누나가 구출해갖고 이혼을 시킨 사례가 있어요. 이게 심한 경우엔 그렇게까지도 될 수 있어. 근데 이혼을 시키고 나니까 그 남동생이 너무 잘 사는 거야. 막 행복하게. 근데 자기 스스로 그 행복을 선택해서 이혼을 선택할 힘은 없는 거야. 완전히 융합돼 버려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거는 완전 구출이야, 구출. 이혼을 시킨 게 구출돼가지고 그 남동생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예, 누나도 이제 바라보니까 행복하고 그래서 구출이 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구유형이라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연애할 때는 또 융합됐다가 자기 보존 저같이 자기 보존 본능이라 하더라도 연애할 때는 융합이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본능도 하유형도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또 제가 정말 저는 자기 보존이 센데 제가 제일 없는 건 사회적 본능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자기 보존에 예를 들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여기에 온다 왔을 때는 이렇게 같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본능을 자동적으로 같이 쓰는 거고 또 의미 추구가 되니까 성적 본능도 자동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쓸 수는 없어요. 하나를 쓰면 나머지 두 개는 자동적으로 같이 쓰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또 저 알아차린다면 정말 제가 사회적 본능을 쓰고 싶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렇게 기꺼이 쓸 수 있는 이게 알아차린다면 내가 선택적으로 또 쓸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힘을 우리가 쓰는 것이 이런 이제 하위 유형을 또 배우는 거고 부부는 이제 1유형까지 하고 또 이거는 할게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9유형에 대해서? 네. 1번은 이제 전략, 이제 자기네 삶의 전략은 바르게 바라야죠. 여기는. 윤리적이 도덕적이어야 되고 개선시키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주의 초점은 옳고 그름. 이제 초점. 네, 내가 주의가 가는 초점은 옳고 그름. 바로잡는 거. 개혁시키는 거. 이제 사람들을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항상 바로잡는다, 개혁시킨다 그러면 인류형들이 되게 거기에 그렇게 부응을 오케이를 안 하다가 제가 꼭 그 앞에다가 선의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꾸고 싶어한다 이러면은 5점 척대 5점을 딱 줘요. 거기다 선의로운을 딱 넣어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주의 초점이 가 있어요. 강점과 이제 그 맹점은 이제 왔다 갔다 서로 그렇고요. 좌우명은 이제 내 방식이 오라. 내가 오라. 그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긍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거는, 이제 제가 그, 다른 데서도 얘기했는데, 이제 저희가 소그룹으로 이렇게 깊게 할 때, 야, 어쩌면 하는 말이 어쩌면 내가 집에서 남편한테 듣던 말은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나. 난 진짜 이게 정말 애니어램이 이 정도 과학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는요 너무 똑같 그러니까 이 리소는 이제 저희는 이제 리소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모든 인간을 다 만나 보면서 그 인간마다 너무 똑같은 걸 잡아내서 이렇게 정리가 이제 된 건데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그 이제 다섯 명이서 하는 소그룹에 굉장히 깊게 들어간 그 팀이 거기에 인류형이 내 남편한테 듣는 얘기랑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랬는데,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우리 애니어그램은 그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유형이 어떻다 이렇게. 이제 격정은 굉장히 분노인데요. 분노가 굉장히 억압돼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억제되어 있는 분노예요. 억제되어 있는. 인류형의 테마는 아마 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분노가 아닐까, 억제되어 있는 분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분노라기보다 좀 이제 이거 해석의 차이인데, 그 격정? 아니, 분개, 분개. 분개라고, 격정을 분개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보존 본능이 걱정이에요, 이 테마가. 인류형인데 자기보존을 쓰는 사람의 걱정이 테마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육류형이랑 되게 비슷해요. 육류형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제 남편도 정말 자기보존 본능이거든요. 걱정 쩔어요, 진짜. 근데 육류형 제 아들하고 다른 건 뭐냐면 두려움이 있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야, 제 남편은. 그렇게 하면은 올바르게 되지 않고 틀리면 안 되고 그러면은 나답지 않기 때문에 내 가족까지 포함해서 틀리면 안 되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지 두려워서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육류형하고 일류형은 너무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딱 얘기를 해줬잖아요. 여기서도 그 사례를 말했나 모르겠는데 제 아들이 MP3 샀을 때 여기 온도계 사주세요. 그래서 그 사용설명서 읽은 얘기 제가 해드렸을 거야. 제 아들은 이 온도를 실온 몇 도를 유지해야 MP3가 고장이 안 나서 그 온도계를 사달라고 하면서 그 사용설명서를 보는 거고요. 그게 고장 나지 않게 하려고. 고장 날까봐 두려워서. 날까봐, 이럴까봐, 저럴까봐. 그거고. 제 남편은 사용설명서를 잘 보는데 고장 날까봐가 아니라 내가 이 물건을 제대로 못 써가지고 고장이 나는 건 정말 이건 내 실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 걱정하는 것만 보면은 육룡하고 일룡하고 굉장히 헷갈려요.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고 환경의 모든 걸 통제하는 데 초점을 둬.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장형의 지배욕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구별이 완전히 돼요. 장형하고 이 머리형하고는. 그렇지만 이제 잘 모를 때는 걱정하는 것만 보면 비슷하다 그 소리예요. 여기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요. 자기 이제 비판적이고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많죠. 분노는 인류형에서 가장 이제 억압돼요. 이 이제 이 자기보존에서 가장 억압이 되고 육류형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사진이 저 사람 아마 1번 같아요. 제가 고른 사진이. 인류형 같은 사람이 저렇게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리형에서도 육류형의 걱정이 있어요. 그 얼굴은 저렇게 힘 있는 얼굴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육류형다운 사람이 걱정하는 얼굴이고, 그건 이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이미지인데, 저거는 저 사람은 이제 인류형처럼 좀 강하게 생긴 사람이 저렇게 걱정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테마가 걱정이에요. 의외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 자기보존을 쓰는 인류형들은 노후 대비를 되게 관심이 많아요. 노후 대비. 근데 제가 이제 자기보존 9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이 30년 동안 살면서 가장 일체와 화학과 단결이 된 거는 노후 대비를 할 때였어요. 노후 대비로 이제 뭘 사야 하는 거, 그거를 논의할 때처럼 나는 그거를 뭘 사기까지 8개월이 걸렸는데요. 8개월 동안 처음으로 그 8개월만 남편한테 비난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8개월만 지지받았어. 노후 대비의 일치, 단결, 화합. 나는 그때처럼 남편이 나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정보 갖다 주면 인터넷으로 확인해서 건물 가보고 요거 하는 그 작업에 그때만큼처럼 나를 비난하지 않은 적은 그때 외엔 없어요, 없어. 한 번도 없어. 일치 단결 화합이 그때처럼 잘된 적이 없어. 그래서 이게 부부는 정말로 이 자기 본능이 같으면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성적 본능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노후 준비를 왜 벌써 해? 막. 아, 그리고 사회적 본능이 누가 한 명이 강하면 아니 아직은 아니야 막 이럴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본능이 같은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다음 주에 오는 그 박은하 선생님이
부부가 사회적 본능이에요. 두 사람의 그 인적으로 연결된 그거를 이제 평생을 못할 일이 없어요. 그 부부는 이 인간 관계나 네트워크로 형성된 걸로 앞으로 평생을 살아갈 자원이 거기 다 있어. 제주도에서도 강의 들어오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강의 들어와. 그 박은선 쌤이 인적 관리로 네트워크가 넓어가지고. 그리고 근데 그 남편분도 사회적 본능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마 자기네 부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둘다다 자기 보조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 집의 노후 관리, 노후 준비 대책이 중요하지. 그렇게 그냥 두 부부가 다니시느라고 바쁘셔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 부부는 정말 유형도 중요하, 유형보다 자기 그 하위 유형이 중요하고 본능을 어느 걸 쓰냐고 중요하고 수준이 같으면 돼요, 수준. 그 발달 수준이라는 거가 같으면 돼.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사회적 본능 비적응성, 적응하지 않는 거예요. 완벽하게 행해야 할 올바른 방식을 아는 것과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내가 여기에 적응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교사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보여줘야지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초점을. 자신의 고정된 원칙이 강해. 자신의 올바른 방식이라는 것을 이제 고수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제 여기가 되게 좀 5번이랑 비슷하다고 써 있었을 거예요. 아, 밑에. 요게 보다 지적인 유형이에요. 좀 지적이면서 분노는 반 정도 억압을 해요. 분노가 진실의 소유자가 되고 싶은 욕구로 전환돼. 가장 경직된 유형. 그러니까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경직돼가지고 완전히 경직된 방식으로 내가 모델링이 되어줘야지 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이 환경이나 이런 거에 융합하고 적응하고 이런 거에는 비적응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동하는 방식의 완벽한 모델이 되는 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선생님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애들 말로 속된 말로 좀 꼰대질한다 이러잖아. 그런 좀 스타일일 수 있어요. 오유형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이제 교사 역할을 이제 하는 사람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스타일들은. 나만 올바르다 하면서 고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가서 교사 선생님들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이거 되게 많이 했는데 꼭 그러면 요런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한 명씩 꼭 있었어요. 요 스타일이.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분 때문에 아주 돌아가시겠다고 그런 사례들을 이제 많이 얘기했어요. 열인데 타인을 완벽하게 만 여기는 이제 개혁가를 말하는 거야. 아까 맨 처음에 자기 보존 본능을 쓰는 사람은 완벽주의자예요. 그야말로. 두 번째는 교사 스타일, 선생 스타일. 여기서는 개혁가, 뜯어 고치는 이제 스타일을 말하는. 거기에 이제 열의가 있다 그 소리예요. 가장 노골적으로 분노. 여기가 분노가 제일 이제 외부로 나오는 사람들이고요. 예, 통제와 통제 부족의 조화, 억압과 강렬함, 질서와 혼돈, 외적으로는 청교도, 내면하고 소란과 열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가 그 개혁가가 제일 이중적인 생활이 노출되는 사람들이 이제 개혁가 스타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면적이라 할까? 이중적인 그런 이제 특성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저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음, 충동 욕구를 행동함. 이제 이러 개혁,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 있죠. 이러면 안돼 하는데 행동은 자기 충동 욕구를 쫓아간다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중적인 행동이 나온다 그 소리예요.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주장할 자격이 있다고 느낌. 더 높은 도덕적 규범이나 소명을 통해 이제 합리화한다는데 보이는 데서는 더 높은 이제 완벽하게 규범을 지키고 보이는 데서 보이 근데 보이지 않는 데서는 이중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윤리적인 제복을 입었을 때 너무나 윤리적인데 제복을 벗었거나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굉장히 더 일반인보다 더 문란하게 될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이제 이중성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 그 충동 욕구를 행동화한다 그 소리예요. 타인을 개선시키고 사회를 개혁하는 일에 열정적이고 이중적 삶을 살 경향이 가장 높음. 이제 8유형과 비슷하다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개혁가다 그 소리예요. 사회적 본능은 이제 교사 스타일, 교육자 스타일이고 인류형은 이제 완벽주의자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어요.
기본 단계에서 이걸 안 하는 이유는 내용도 가뜩이나 모르는데 27개를 펼쳐놓으면 더 모를 수 있어요. 더 잘 알 수도 있지만 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많은 또 몰라서 못 가르치는 데도 있고 이제 그래요. 여기까지.